안녕하세요. 템플턴입니다. 오늘도 시장 마감 상황을 한번 보고요. 내일은 무료방송인데 우리 무료방송 준비하는데 정신이 사실 없었습니다. 좀 시간이 남아서 여러분들의 시황 상황을 알려드리고 내일의 전략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코스피가 60일을 돌파하고 강력하게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죠. 자, 지난번에 여기 말씀드렸듯이 그죠? 역시 멋지게 나가고 있습니다. 자, 시장은 바닥을 잡았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강력하게 이 저점을 깨기는 어렵다 그랬는데 진짜 잘 맞아가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지요. 자, 그다음에 또 코스닥 역시 이제 60일을 돌파하고 강력하게 추세를 전환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이건 말할 것도 없죠. 시장이 상당히 상승해서 여러분의 계좌가 빠른 속도로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일째 상승으로 여러분을 아마 수익을 짜릿하게 줬을 거고요. 또 하나가 주도주를 끊임없이로 유튜브에서 제가 주도주 사야 된다고 말씀드렸듯이 오늘 주도주가 온통 다 신고가 행진을 갔죠. 여러분 어떻게 했나요? 전자 사보셨나요? 오늘 드디어 우리 유리원이 전문가님 뭐요? 그랬더니 아이고 이게 지금 자그마치 수익이 142%가 났습니다. 예, 142%가 났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참,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뭘 어떻게 해요? 갈 때까지 가는 거지. 자, 배 터지게 먹을 때까지 그냥 간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했나요? 아니, 그렇게 들고 있나요? 예, 뿐만 아닙니다. 수두룩합니다. 풍국주정. 그죠? 또 뭐였나요? 예, EM 코리아. 우리 저기 아마 이 방송을 들으면 여기서 몰빵한 사람이 있었어요. 예. 아이, 우리 남편이 질렀어요. 질렀어. 아이, 분할매에서 싸게 살수 있는데 우리 질러요. 그랬더니 아유, 글쎄 좋다고 그러니까 주도주로 간다고 좋다고 그러니까 나 질러버렸어요. 그래서 에휴, 나중에 분할매수 했으면 더 많이 수익 났죠. 그죠? 싸게 더살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매수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요. 상당히 많이 났죠, 벌써. 예, 수익이 처음 매수한 사람은 지금 굉장히 많이 났고요. 여기서 처음 매수한 사람은 지금 뭐 200%가 넘었고요. 풍국지정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예. 자, 이게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우리가 또 추가 매수해라. 여기서부터 매수가 굉장히 이 바닥에서 우리 매수 들어가고 올라갔다 한번 잘라먹고요. 다시 여기에서 박스 돌파할 때또 매수해봐라. 그래서 또 매수하고 결국 왔다가 떨어졌다가 지금은 뭐 엄청나게 나갔죠. 이것이 시장이에요. 시장이 안 간다고 포기한 사람은 수익을 못 났을 거고요. 가만히 들고 있는 사람은 장기로 큰 수익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는 시간 여행을 즐기라고 그런 겁니다. 오늘 시장을 한번 다시 살펴보고 누가 샀나요? 그렇게 강하게 매수하진 않았는데 주가는 오늘은 코스닥은 개인이 사고요. 코스피는 외국인이 사면서 주가를 좀 끌어올렸죠. 어쨌든 상당히 좋은 종목이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추세를 전환하면서 또 나가는 종목도 그동안에 많이 아프게 만들었던 종목이 신대양재지죠. 끝났나요? 아, 지금 또 얘기를 할까요? 추가 매수 당연히 했겠죠? 저평가 종목이니까 기업의 가치에 비해서 너무 저평가니까 더 사라. 사실은 더 샀습니다. 네, 솔직한 얘기를 더 샀어요. 이것이 템플턴의 방에서 하는 방법입니다. 자, 추가 매수에서 지금 아마 5% 이상 여기서 매수했으니까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올라왔는지. 7% 정도 났나요? 추가 매수에서 우리가 매수한 자리는 다, 예, 그죠? 뭐 밑에서는 당연히 뭐 많이 매수했고요. 계속해서. 자, 아직도 팔지 않고 가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주식을 사서 얼마나 장기로 가서 여러분의 수익을 크게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고평가가 아니라면 여러분은 주가가 싸다면은 그것을 매수할 수 있는 용기와 배짱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큰 수익으로 가는 겁니다. 자, 오늘은 전체적으로 보면, 예, 수소차만 간 것이 아니고, 그죠?
대체적으로 수소차는 다 신고가 행진을 갔고요. 1650%를 냈다가 사막 콘덴서가 추세 전환을 하고 있죠. 상당히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61선을 돌파하고 다시 추세 전환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유리원 중에 한 분은 여기서 이미 50%를 자르고 50%를 아직도 그대로 들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수익은 뭐 엄청났으니까 예, 아예 더 들고 갑니다. 전문가님 한번 맞짱 떠보겠습니다. 내 돈 아니잖아요. 그죠? 이러니까 여러분 자신 있게 들고 갈 수 있었죠. 50%는 수익을 챙겼습니다. 나머지는 뭐예요? 내 돈 아니니까 마음 놓고 들고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추세 전환하면서 드디어 돌파를 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종목들이 지금 예, 또 하나가 나가는 것이 뭐냐면 이제 새로운 종목이 나가는 것이 갤럭시 S10과 그죠? 갤럭시 S10과 폴더블폰에 대한 수혜주들이 강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한번 보면 예, 이녹스 첨단 소재. 이거 막 밝혀도 되나요? 예, 아우 멋지게 나갑니다 진짜로. 여러분이 뭘 사야 되는지 또 헤매나요? 자, 대덕전자. 어제도 제가 예, 유튜브에서 알려드렸죠? 대덕전자. 왜 이러는 겁니까? 이미 대덕 GDS PCB 만드는 회사가 회로기판인가요? 만드는 회사가 대덕 GDS를 합병하면서 강력하게 나가고 있죠. 그렇다면 통신주는 안 나가는 거예요? 통신주 장비도 갑니다. 계속해서 갑니다. 주도주인데 그냥 끝나나요? 뭐죠? OE 솔루션. 아니 얘들은 이렇게 왜 신고가를 나갑니까? 자, 엄청 나갔죠 벌써. 그죠? 그냥 끝났나요? 안 끝납니다. 또 무상증자를 주면서 1:1 무상증자는 서진 시스템. 얘는 왜 그러는 거예요? 자, 안 나가나요? 예,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 건가요? 자, 무상증자로 1:1의 주식을 주고 다시 갔으니까 100% 수익이 난 거죠? 와, 싸게 사가지고. 자, 간다. 매수해라. 매수해라. 또 간다. 또 매수해라. 좋네. 예, 무상증자 주면서 주가도 올라가고, 야, 이건 대박이죠? 자, 이 종목만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상당히 좋은 종목이 너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바닥에서 여기저기 불뚝불뚝 솟아나는 것이 진짜 그렇습니다. 삼성 출판사, 예, 저는 뭐 상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도화 엔지니어링, 자, 도화 엔지니어링, 맞나요? 예. 그 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그죠, 저평가 종목이라 황금 ST. 저는 우리 유료원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2016년에 제가 끊임없이 얘기했던 것은 뭐냐면, 자, 이거 우습게 불지 마라. 굉장히 수익 많이 있다. 삼성전자보다 더 좋다. 정말 저평가 종목이다. 매수하라 그랬던 종목이고, 실제로 사갖고 왔는데 수익이 얼마일까요? 자, 2016년에 같이 삼성전자하고 제가 살 때 삼성전자 사지 말고 황금 ST를 사라고 그랬습니다. 아니 이런 종목을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최고점을 깼을 때 얼마 수익을 냈나 한번 보시죠. 자, 2016년 1월 2일 날 똑같이 샀다고 가정하고 최고점을 가보겠습니다. 그럼 얘는 187%입니다. 삼성전자는 어떻게 됐죠? 삼성전자는 2016년 1월입니다. 2016년 1월 2일 날 매수해서 최고점까지 가보겠습니다. 136%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주식을 살 건가요? 그럼 현재까지는 어떤가요? 중소형주는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예. 자, 65%입니다. 그러면 황금 ST는 얼마일까요? 예. 황금 ST는 얼마요? 예. 예, 97%입니다. 자, 어떻게 여러분이 투자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이 이제 어려워하는 것이 중소형주에 대한 주가의 변동성. 기업의 가치는 따지지 않고 주가의 변동성을 어려워해서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는 게임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왜 주식인가의 책에서 뭐라고 그러죠? 중소형주의 만 원짜리가 나중에 100만 원 간다. 밥 먹듯이 사라. 좋은 종목을 3 내지 저는 5년 동안 중소형주를 들고 가라고 그랬습니다.
자, 3년 내지 지금 3년 갔나요? 1년, 2년, 3년이네요. 3년에 여기서 잘랐으면 197%, 200%만 계산해, 대충 계산하고 3년이면 368, 35, 뭐요? 368, 368이면 얼마예요? 거의 이197%. 자, 그러면 1년에 60%, 66%씩 돈을 벌어주는 엄청난 일을 벌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가의 변동성 때문에 여러분은 가지를 못하는 거죠. 왜 그러는가요? 기업의 가치는 평가해 보지 않고 차트로만 모든 걸 대응하다 보니까 이 주식을 이렇게 들고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진짜 회원들은 절대로 팔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수하라고 권합니다. 전문가님 또 살까요? 어우, 차트 너무 좋아요. 매수, 추가 매수 들어가시죠. 추가 매수 들어갔는데 이틀 뒤에 그냥 급등해 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걸 모르면 자꾸만 주식을 늘려가야지. 주식을 자꾸 팔아서 여러분이 돈을 버는 거는 쉽지 않은 겁니다. 매수하는 방법을 모르면 계속해서 여러분은 헤맬 겁니다. 자꾸 자르는데 욕심을 내면 여러분의 돈이 커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죠? 좋은 종목에다 저축해서 수익을 더 크게 가져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죠. 어떤 종목을 어떻게 매수해야 되냐? 자, 굉장하죠?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그러니까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이 얼마나 멋진지 한번 보시죠. 어우, 또 신고가입니다. 이게 다 뭐요? 스마트폰 갤럭시 S10, 수혜주들, 폴더블폰. 벌써 이만큼 올라갔습니다. 그죠? 벌써 주가가 바닥을 잡고 벌써 이만큼 갔습니다. 자, 종목을 어떻게 매수해야 되는지, 무슨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아직도 여러분은 헤매고 있나요? 한 종목 더 볼까요? 자, 유료원이 사는 종목을 한번 더 볼까요? SK 네, 네트웍스입니다. 오늘도 신고가지요. 자, 오늘도 신고가를 내고. 아니, 이게 뭡니까? 점점 가고 있는, 야,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신고가로 행진을 가고 있죠. 어떻게 매수했나요? 주식은 바닥에서 올라가는 종목. 자, 이제는 또 하나가, 무료 방송을 제가 내일 오전 방송이 지금 예고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종목을, 어떤 종목을 가서, 그러면, 자, 대북수요진 끝났을까요? 천만에요. 안 끝났습니다. 선도전기 다 끝났다고 다 팔아버렸는데 벌써 이만큼 올라왔습니다. 손실 났다가 다 수익 났습니다. 대아티아이 끝났나요? 절대로 안 끝났습니다. 제가 오히려 매수를 갔죠. 최근에도 또 매수했습니다. 신고가 행진입니다. 그러면 현대로템은 끝났나요? 에, 안 끝났습니다. 또 신고가죠. 얘도 전고점 돌파 또 나가죠. 다 팔았나요? 오히려 템플턴의 식구는 더 샀다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의 큰 수익을 가져가는 지름길로 간다는 거죠. 현대, 예, 엘리베이터. 어떻게 됐나요? 예, 끝났나요?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제. 제가 끊임없이 보여주죠. 팔았나요? 아니요. 추가 매수는 있어도 안 팔았습니다, 아직. 수익은 얼마일까요? 여러분이 계산해 보시죠. 몰라요. 제 방에서 졸업하고 나간 사람들은 이 떨어지는 거에 무서워서 팔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유료원에 지금 가입해 있는 사람들은 팔지를 않았어요. 이렇게 무섭게 나가는 겁니다. 주식이라는 것은 시장이 폭락했다고 주장이 다 좋은 종목이 다 폭락하는 것은 아니에요. 요즘에 이제 중소형주로 강하게 나가는 것이 최근에 산 것이 태경 산업입니다. 수익은 커졌죠, 이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간다. 이게 바로 무슨 장이냐? 중소형주 장이라는 거예요. 상한가가 펑펑 나가고 바닥에서 그냥 펑펑 나가는 종목들이 왜 나올까요? 그죠? 왜 나올까요? 이게 바로 중소형주 장이라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연초에 중소형주 장에 우리 유리원들한테 중소형주 장에 수익을 확대시키려면 좋은 종목을 들고 있다면 함부로 매도하지 마라. 중소형주가 엄청나게 나갈 때 여러분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함부로 매도하지 마.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우리 유리원이 안 팔고 버티고 있는 것이 유양 DN인가요? 아니, 이게 아니다.
그 뭐죠? 연희정보통신이네요. 연희정보통신이 멋지게 나가고 있죠. 여러분이 이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중소형 주장에 이런 엄청난 수익을 가져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투자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가져야 할지 반드시 공부하면 좋은 수익을 가져간다는 거. 내일 무료방송에서 많이 참여하시고요. 또 종목이 주도주가 어떻게 나가는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주도주를 매수해서 강력하게 들고 간다면 여러분의 투자 수익은 점점 커질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은 뭐 주도주가 한 종목이 특히 그 수소차가 어느 하나를 불문하고 엄청나게 날아갔기 때문에 그것을 뭐 어느 종목만 얘기하기도 그럴 정도로 저희는 뭐 다 사서 그냥 골고루 최소한 주도주가 갈 때는 두 종목 이상 매수해야 된다. 세 종목 산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두 종목 산 사람들이 있고 전체적으로 주도주는 무조건 두 종목 이상 갖고 가야 된다. 그래서 강력하게 매수해 지금 100% 넘어가는 수익 142%, 아까 유니크는 142%를 내는 수익으로 강력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실적을 크게 하기 위해서는 주도주를 찾는 방법과 주도를 매수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으면 또다시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죄송한 얘기지만 유료 방송에서 배우는 내용이고요. 주도주 찾는 법이 제가 내일도 이제 무료 방송을 진행하면서 어떤 식이냐. 내일은 제가 예고를 하길 이 내용입니다. 대중심리에 벗어나 다르게 생각하라는 제목으로 같이 공부할 거고요. 제가 여기 보면 강의 내용에 그렇죠? 업종 사이클의 이해와 안목, 주도주 찾는 방법을 40강의에서 유료 방송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을 어떻게 매수하는지 배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이 제대로 된 투자 교육을 받으면 평생 투자를 좌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평생 직업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매일 무료 방송만 쫓아다니면서 좋은 주식을 사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는 그런 투자는 안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공부해야만 시장은 이길 수 있습니다. 공부 없는 투자는 그야말로 사상누각이라 언제나 여러분을 총칼 없는 전쟁터에서 다 뺏어가는 겁니다. 대부분의 투자들이 안타깝게도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하다 보니까 손실이 너무 커져서 아픔을 겪게 되고 그렇게 되면 주식은 하는 게 아니라는 안티로 돌아서게 되는 겁니다. 올바른 투자 방법을 위해서 정상적으로 간다면 수익은 커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무료 방송 준비에 바쁘다 보니까 양해를 해주시고요. 내용이 좋았다 그러면 여러분이 구독과 다음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욱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한테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